네, 안녕하세요. 플레저 성형외과 손인석 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봄이 되고 나서 첫 수술보다도 코 재수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 수술한 뒤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재수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코에 갑자기 매부리가 생겼다거나 울퉁불퉁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술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들한테 실리콘 주변의 석회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이 석회화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 좀 무섭거나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좀 놀라고 그러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리콘 주변의 석회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석회화라고 하면 이 코 실리콘 주변에 그 피막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그 실리콘 주변에는 피막이라는 게 캡슐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캡슐에 칼슘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석회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코 성형에서보다는 가슴 성형에서 가슴에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넣은 이후에 그 주변에 석회화가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코 성형에서도 이렇게 삽입한 실리콘 주변의 피막에 이런 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코 수술 후에 10년 정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석회화가 조금씩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수술한 케이스들 중에서는 이렇게 10년 정도 된 케이스에서 석회화를 보는 경우는 없고요. 20년에서 30년 정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 그 중에서도 사실 드물게 이렇게 석회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석회화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일부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그거를 눈치채고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석회화는 사실상 매우 드문 실리콘의 부작용이고 생긴다 하더라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석회화가 정말 심하게 생기면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콧대 라인이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튀어나와 보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부리가 생긴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가 좀 단단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약간 들려 보이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하신 후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상태를 점검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석회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상 이런 석회화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이 유일합니다. 이제 개방형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실리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피막을 잘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때 실리콘 피막을 제거하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 실리콘 피막을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그 피막에 같이 엉켜있는 그런 석회화 부분을 잘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케이스를 좀 보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코 수술 후에 20년 정도가 지나서 코에 매부리가 생겨서 내원하신 분인데요. 딱 봤을 때 그런 실리콘 피막에 석회화가 의심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실리콘 주변에 이제 석회화된 그런 피막을 함께 제거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실리콘 주변의 피막이 아주 딱딱하고 매우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슐에 진짜 하얗게 생긴 석회화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석회화된 캡슐이 코를 단단하고 울퉁불퉁해 보이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과 캡슐을 잘 제거했고요. 이후에 다시 콧대 코끝 모양을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술한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셔서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의 실리콘 석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코 수술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